자, 오늘 캠시스의 대안주 두 가지 공개합니다. 폴더블 폰 쪽에 카메라 모듈을 올려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KH 바텍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전장 부품에 가파른 성장기 대 역시 카메라 모듈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파트론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대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진 대리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파트론을 주셨네요. 네, 파트론입니다. 앞서 뭐 전장 사업의 어떤 성장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파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센서 모듈 그리고 안테나 등과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3,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7%의 아주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아, 최대 매출액을 실현을 했고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주 중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YOY 전년 대비로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견조한 판매량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심박 센서와 같은 전장 부품 이 순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전장 부품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2020년부터 현대차 쪽으로 이 차량용 카메라의 2차 벤더로 만도와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전장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 양 차량용 LED 모듈의 매출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이 부분에 대해서 613억 원이지만 올해는 한 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정도의 성장을 기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은 전장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높은 성장세가 내년부터 온기로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이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와 그리고 공급사 내에 어떤 플래그십 납품 비중이 지난해에는 20%였는데 올해는 35% 확대가 네.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견조한 매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사업부의 올해 매출액이 2,665억 원,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마진이 높은 센서 모듈의 매출 비중 확대는 이 스마트폰 모듈 부문의 수익성 우려를 상쇄를 하면서 이익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매출 구조가 다변화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올해는 센서 모듈 그리고 전장용 부품 매출 증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의 성장으로 다변화가 네.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전망인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IT 네. 관련주 지금 하방 압력이 컸던 부분 때문에 현 주가는 좀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지금 전일 종가가 1,900원 현재 주가는 올해 컨센서스 대비해서 PER이 9배 정도로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마트폰용 매출 비중이 2010년에는 10% 이하, 그리고 지난해는 20% 중반, 올해는 30% 중반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네.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종가가 1,900원인데 목표는 한 14,000원 정도 잡고 네. 손절 라인은 마디 주가인 10,000원 정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도 보겠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자동차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이 폴더블 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전장용 쪽의 대장주인 MCNX가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체크할 건 체크하자라는 입장인데 방금 전에 보다 보니까 삼성전기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죠? 예,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부적은 하지 않았는데 협의 중인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근인은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완전히 못 믿겠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KH바텍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힌지 관련된 쪽이고요. 폴더블 폰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잡혀주는 딱 이음새죠. 근데 그쪽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업황은 별로 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업부들 벌써 이제 물량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를 폴더블 폰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판매가 돌파했고 2026년 가게 되면 1억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50% 넘게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게 네. 되면 폴더블 관련주는 초기인 만큼 그래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쵸.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단가 만약에 계속
어떤 확장세가 이어가게 되면은 단가 인하 압력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QE 확대가 좀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60% 증가하면서 260억 나왔는데 올해도 한 440억대까지 전망하는 만큼 실적의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H마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김윤수 대표님의 가격 바로 주시죠. 가격이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21,500원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는 26,000원대로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 시도하는 가격대,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시스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KH바텍과 그리고 파트론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도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캠시스와 함께 KH바텍, 파트론까지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진 대리님부터요. 뭐 전일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제 네,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급격하게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CPI가 높게 나와도 금리 인상 걱정, 낮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걱정, 이렇게 네. 거의 계륵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CPI 발표를 확인하고 시장의 대응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도 확인하고 그 이후를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좀 stay in market 시장에 머물렀으면 네. 좋겠고요. 현금 보유자들은 조금 더 한 템포 늦추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 김민수 대표님은요? 외국인들이 주식 안 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두 분 또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